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세현입니다. 우리 박세훈 원장님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세훈 원장님이 대한민국에 와서 진심으로 감사한 것,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같이 앉았습니다. 사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을 바꿔놨잖아. 그렇죠. 어떤 것도 대비할 수 없는 자유라는 그 타이틀도 다 우린 다 여기서 배우고 누리고 있잖아. 이건 다 차치하고라도 인간 박세원 원장께서 대한민국에 와서 인간적으로 나만의 고마운 점. 그 98년도에 탈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해에 탈북을 안 했으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그때 드시지 못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어머니가 넘어올 때 36kg, 아버지가 38kg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위암, 간암, 폐암인 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수술 받고 치료받고 해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벌써 85세예요. 저희 엄마가 80세인데 김일성이가 82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 김일성이보다 더 도래 오래 살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감사할 야, 그러니까 일이네. 이거는 진짜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나도 장가를 가서 이제 부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부모를 볼 수가 있다는 게 너무 그게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지. 예. 대한민국에 와서 그 북한에서 안고 온 세네 가지 되는 암을 다 조기 발견하고 다 고치고 지금도 아들 네 분의 효도를 받으면서 지금 정정하게 앉아 계시는 것. 북한 사회 같으면 상상도 못 하지.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고마운 게 뭐예요? 두 번째 고마운 거요. 한국에 와서 TV를 보는데, 인간극장,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또뭐 좋은 아침, 뭐꼭 연예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런 TV에는 어떤 사람이 나갈까? 난한번 나갈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방송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TV 나오겠냐? 근데 처음에 막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KBS 아침마당부터 시작해가지고 MBC 뭐 세바퀴 뭐 MBC 또뭐 기분 좋은 날 SBS 뭐 좋은 아침 뭐 이걸 다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만갑도 나오고 뭐 그런 나오고 TV 나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이거 딱한 번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번 TV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유명 인사가 됐잖소. 예, 야, 근데 내가 TV에 나온다? 이 5천만 국민, 또 해외에서도 가끔 이렇게 다 보잖아요. 보고. 러시아 한번 갔는데 러시아에서도 그 교포가 알아보고 막 그럴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TV에 나간 것만 해도 너는 개천에서 용이 됐는데, 무슨 내말 개천이에요? 맞다. 도랑이지. 도랑에서 용 나도록 만들어준 대한민국. 물론 탈북자이기 때문에 나갔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기회를 너한테 제공해준 우리 대한민국의 삶이 감사하다. 그렇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북한 같으면. 북한 것도 택도 없지. TV만큼은 김일성 줬어. 그 새끼들이 다 나와서 개발하다니고. 우리 같은 게 나올 일이 있어? 없죠. 없지. 감사한 일이지. 감사합니다.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 친구들은 한의대에 들어온다는 게 전교에서 1등, 2등 해야 들어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시 제가 입학할 때 2001년도에는 드라마 허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보다도 더 높은 게 한의대. 한의대였어요. 그 해. 그러니까 수재 천재들만 모인 데서 제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따라가려니까 이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알바는 방학에 뛰면 되는데 이제 평소 1학기나 2학기 때는 너는 공부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24시간 공부해도 못 예. 따라가지. 그러다가 이제 한번 집 근처 가는데 그 뭐야 이렇게 성당이지. 수녀님들. 애기 안고 이렇게 있는 아, 그 천주교. 천주교. 예. 거기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싼 차도 막서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제일 위 높은 분좀 데려왔다니까 아 저희 신부님이요 하는 거죠. 신부님 말고 여기서 더 제일 높은 사람. 근데 그게 신부님이래요. 그래서 난 신부라는 게 신랑 신부할 때 그게 그건 줄 신부가 알아. 여자라는 줄 여자를 얘기하는 줄 알고 동상도 여자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렇지. 신부님이 애기 안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저희 신부님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리고 앉아 있는데 남자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까만 여기 태양 여기 여기 예리 같은 거고 나오는데 무슨 일 찾아오셨어요? 해서 신부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신부라는 거에서 이상한 나라네. 무슨 이게
신랑 신부 신랑이 남자고 신부가 여자잖아요. 근데 신부라고 그러고 나왔는데 남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핫했다. 아저씨가 나오니까 예. 그것도 모르고 왔으니까 모르고 갔었죠. 어쩐 일로 왔냐.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한약 공부를 하는데 이게 그 교과서 사야지 뭐 용돈도 써야지 그다음 또 하숙비도 내야지 해서 여러모로 돈이 이렇게 모자라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종교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종교는 없다 하니까 그럼 여기 다니겠냐고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다니면 되냐고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일월마다 오래는 거죠. 아우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씩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받았고 그 3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모자라더라고요. 아, 모자라지. 그래서 그 큰 절간이 하나 있어요. 이 스님 중? 스님이지. 스님, 예. 근데 곰신 씻고 나서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를 보는데 그 제일 비싼 전화를 가지고 문자 보내고 막 전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예. 그래서 저기 혹시 스님 여기 그 대장 스님이냐고 근데 무슨 일로 그러시냐고 주지 스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이 그럼 여기서 제일 센 스님이냐고 우리 덧바르고 센 게 누군가 이렇게 센 게 최고죠. 제일 센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가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 해서 아 얘기했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왔는데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아, 도와야 주지 근데 나중에 다 갚을 거예요 그래서 아 갚아야 됩니까? 근데 안 갚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은 도와주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씩 필요하냐 해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니까 도와드려야죠. 이제 1월 되게 되면 와가지고 마당도 쓸고 여기 손님들 안내도 하면서 여기 오래는 거에서 아 충분히 하겠다고 그래야지 그때 도움받은 거예요. 사람은 무한히 두드려야 돼. 신앙에 관계없어. 북한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살았거든. 우리가 북한에서 누굴 도와달라고 하면 아, 북한에서도 상상도 못하지. 아이고 어디 도와달라 했다가 면막 쫓겨나면 다행이지. 문 두드리면 대한민국에서는 솔직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가능한 것 도와주는 사회에 우리가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도 공부하는 기간에 많은 도움을 받았겠네. 도움 많이 받았어요 진짜. 천자 학회 한복장 학회 도움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시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돈도 잘리고 시험 떨어지니까 이제 스님도 못 도와주겠다. 근데 공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한의사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부님도 이제 잘렸고 하니까 이제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불이 삐까삐까하고 큰 술집들에 가가지고 사장 좀 만나고 싶다 해서 사장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일곱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들한테 내년 2월 달에 시험 보는데 그때가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10만 원, 15만 원이 좋다 하니까 그분들이 또 20만 원, 15만 원 일곱 분이 모여가지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게 또 그렇게 도움받으며 공부하고. 근데 내가 알기는 우리 원장님이 그때 도움받은 걸 하나도 잊지 않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하나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도 많이 하시고. 네. 의료봉사인데 무료로 했다가 봉사를 하거든요. 하나사랑협회라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두 번인데 격주 토요일마다 이제 다니면서 무료로 예. 의료봉사하고 있습니다. 손이 두 개인 건 주고받으라는 의미래.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내놨겠지. 근데 우리 주고받으라는 의미로 저물주가 사람 손을 두 개 붙여놨는데 물론 유머일 수도 있어. 그 모든 것을 오직 김일성 족속이가만 이렇게 맞아. 대구 우리는 있었는데 받아먹은 것도 개뿔도 없이 계속 손 들고 있었잖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뭐 만세 부르고. 만세 부르고. 박수 쳐야지 그냥. 그 개새끼들은 이 두 팔을 넓게 못 만들어. 만세 부르게 하지 않으면 일을 시켜. 우리가 북한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직하게 이 손을 쓸 기회마저도 다 뺏어갔는데. 손에 수갑 안 채운 것뿐이지. 뭐 그거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수갑 채운 거지. 그렇지. 원장님은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았고 오늘날에 와서는 병원을 차려놓고 무료 봉사요 뭐요. 에이, 우리 원장님이 왜 우리 동네에 오신지 압니까? 우리 동네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이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코를 쳤더니 이분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항상 말합니다. 받은 거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환원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떳떳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살 자부심도 가진다. 어제 저녁에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준 나라가 고맙다. 어렵다고 호소하고 호소하면 도움의 손길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이 체제에 온 것.
감동스럽잖아.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북한에서 쏙꼬병. 그렇지. 자본주의 사회,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라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 이거는 그렇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여기 와서 그 느낌에서 정말 북한이 잘못된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거 알았죠. 그걸 깨우쳐 갈수록 감동이 그 자리를 메우고 오잖아. 그리고 일단 이렇게 기부를 하고 오잖아요. 왠지 모르게 뿌듯해요. 되게 기분 좋아요. 기부 문화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북한에 우리 기부가 어디 있었어? 김일성 족속이 기부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뺏어간 놈들인데 우리 목숨까지도 다 기부당하고 살았잖아. 그렇지. 목숨을 뭐 너를 위해서 뭐 총폭탄 낸다고 친다 그래서 뭐 여기다 핵무기 배낭 메고 막 이러고 육체 자체를 기부했는데 뭐 거기 뭐 기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목숨도 아니었어. 우리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지. 그렇지, 진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받기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감동을 우리한테 매일매일 주고 있는 게 감동스럽다. 그러면 우리 네 번째가 나는 감동스러운 게 내가 의사가 된 거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아, 진짜 지금도 가끔 꿈을 꾸게 되면 꿈에 이렇게 막 시험이 채점이 잘못돼가지고 합격으로 나온 거지 그게 떨어진 거다. 시험을 다시 봐야 된다 막 이런 꿈을 꿔요. 그럼 꿈에서도 막 왜 잘못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놀라서 깨나면 꿈이에요. 아 살았다. 아 막 다행이다 막. 그렇게 힘든 공부를 했구만. 공부를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공부할 때는 아 나중에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일단 그때는 이제 한의사 돼야지 목표인데 이제 한의사 돼가지고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나았다 고맙다 진료해드린 것 이상의 이제 그 보상금을 들고 와서 받아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손주뻘인데도 불구하고 원장님하고 어르신들이겠다가 막 존경해주고 막 이럴 때 아 내가 과연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이런 존경을 받아도 되나 막 되게 막 복찬 거 있잖아요. 내가 받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은 느낌. 이게 내가 아닌데 내가 원했던 이런 삶이 아닌데 막 이럴 때 보게 되면 너무 감사하겠다. 진짜 뿌듯하고 내가 한국어를 잘했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기를 잘했구나. 한의사 되기를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이거 경솔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행동거지 말 언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핍박받던 인생에서 존경받는 인생으로 내 인생을 키워준 우리는 우리 잘나서 된 것 같지만 그건 이 체제가 우리 밑거름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그것도 자기네 잘난 체제라고 그래. 세상에 유일하게 인민의 낙원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우리는 인민의 지옥이지. 핍박받고 천대받고 길가에 돌만도 못하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천한 목숨이 질기다고 어떻든 인생을 놔버리고 싶은 심정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많았는데 거지 피눈물 나는 인생을 안고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의사가 되니 어느 날 우리 옷이 원장님 병 고쳐주면 또 이렇게 정말 받아도 되나 할 정도 과분한 존경을 표시해주는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는 존경도 받을 수 있는 이게 감동스럽지? 사실 북한에 있으면 내가 의사가 된다 이건 꿈도 못 상상도 못 하지. 왜냐하면 군의 생활 13년 하고 제외되게 되면 국가에서 배정해주는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지. 일을 해야 되는 삶인데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북한에서 왔다고 해서 너는 의사 못 돼 이것도 아니고 출신 그렇지. 성분이 상관없이 없지. 공부를 하겠다니까 밀어주고 혜택을 주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해서 이제 한의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내가 한 것 이상의 존경을 받고 막 존경해주고 대우해주고 막 이럴 때마다 막 진짜 항상 가슴 벅차요. 나도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게끔 태어났었구나. 그걸 깨친 거 아니오. 내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죠. 너무 감동스러워. 북한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서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해. 존경이란 단어는 김일성 족속이 다 뺏어갔어. 그 자들만 존경하라니까. 그렇지. 북한 체제를 못 살아봤으면은 아마 이만큼 가슴 벅차지는 않을 거예요. 그 벌레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왔으니까 그게 이제 더 큰 거예요. 더 감동스럽고 우리도 존경이란 단어와 가까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이걸 깨친 것만 해도 우린 대한민국의 원대에 대해서 인생을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 몇천 배 가치를 받아놨지. 이게 굉장히 소박한 것 같아도 정말 이게 다 감동이요. 그렇지? 나는 내 아침에 잠에서 이렇게 깨가지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의 그 모든 이런 일과 일정들이 아직도 내 게 같지 않아요. 이게 그렇지. 다 순간에 사라질까봐 막 두렵고 걱정되고 막 그래요.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잠잠하게 우리 박시현 원장님이 인생의 준에서 이분이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으로 느끼는 대한민국 우리 박시현 원장의 삶에도 내 삶에도 맹맹히 대한민국이 심어준 이 감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이 감동 우리도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태어났다. 이 모든 걸 안고 우리가 북한이 정리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학에 따라서는 정치인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생관을 새로 다 심어줘야 돼. 수령의 혁명전사는 김일성 족속의 너희라는 소리를 우린 못 알아들었던 거요. 너희지. 다른 세상을 못 봤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20년 살아면서 겪었던 이 감동. 76년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북한 주민들이 하나하나 깨쳐나갈 때 그게 북한 자유와 빨리 서는 원동력이 돼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고 비참한 나라에서 가장 빨리 도약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소박한 감동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감동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같은 동서고금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저런 국가에서 살아나와서 대한민국에 온 우리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정말 목이 메도록 매일매일 우리한테 감정, 감동의 샘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세현 원장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